딱 보면 엄격한 학생 같은데. 1번. 아, 2번이요, 2번. 뭐가 2번이야? 말도 안 하지 마. 이게 1위여야 2번이지. 네 칸을 건너가면 두 2배라는 말인데. 그러니까 A5는. 아가야, 질문 있으면 나를 봐야지. 지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, 어? A 1 집어넣어서 읽어봐. A5는 2배 A1 이런 거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몇 배라? 두 배라. 그러니까 얘가 2, 그 다음에 6, 그 다음에 10, 그 다음에 14 이렇게 나와. 만약에 A9을 보고 싶어. 캔 얼마 집어넣었냐? 5. 그럼 A5가 두 배라. 얘는 4. 또 두 배라. 12, 20, 28 이렇게 네 개씩 반복을 해. 자, 이제 더할 때 다 더해라. 그러면 이거 다 더해서 두 배 하면 이거 나오려나? 혹시? 네. 이거 두 배 하면 이거 나오려나? 네. 그럼 다섯 개씩, 네 개씩 묶어서 가면 총 다섯 개가 생기겠네. 그럼 다 더하면 이거 얼마지? 초항이 16이고 공비가 2짜리고 항이 다섯 개인 등비수는 합방. 이놈의 빈칸은 키가 무지하게 많은데 그죠? 빈칸입니다. A1은 1이고 뭐 이런 식이 있다. 이런 식이 있다. 그런데 A는 과정이 1이다. 그래서 가나에 맞는 값 찾아라. 그냥 과정을 따라가야 돼. 어차피 A1으로부터 A n+1을 곱하는 값은 A1부터 N까지 곱한 다음에 N+1번째로 계산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? 그치? 그럼 요 값이 이 자리인 것 같은데.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가 봐.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써봐야 돼. 그러니까 A1, A2, 점점점에서 AN 곱하고 AN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건데 이 값이 이거라고 했으니 여기다 넣은 거야. 넣어봤더니 A1, A2, 점점점에서 AN이 있고 여기다가 N 플러스 1 곱하기 A1으로부터 점점점 AN 있고 N-1 팩토리얼 이렇게 된 거니까 전개하면서 얘가 정리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A1으로부터 그러니까 안 써보면 안 늘어. 눈으로만 보면 곱하기 N 플러스 1이 생기고 전개하면서 그냥 N 플러스 N-1 팩토리얼 그냥 남았더라가 된 거예요. 그래놓고 얘가 풀기를 이렇게 바꿔서 풀었나 봐. BN으로 이렇게 하고 하자. 그럼 얘는 뭐겠어? 이 자리 값은 이게 bn 값이니까 양배를 뭐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지금. 그럼 이 전체를 뭘로 본 거야? 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n 팩토리얼 분에 a1으로부터 an까지 곱한 거라고 하자 그랬잖아 지금. 그치? 그럼 bn 플러스 1은 아마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은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에 a1으로 쭉 곱했다는 얘기 아닐까? an 플러스 1까지? 그러면 이 식에서 여기서 끌고 온 거야. 이게 지금 이거니까. 요게 이거니까. 그럼 이 양배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로 나누고 가야 돼. 얘 때문에. 그러니까 이게 네가 푼 게 아니야. 얘가 푼 걸 따라가는 거지. 그러니까 네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돼. 얘 풀이법을 따라가면서 얘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찾아가야 되는 거야. 그럼 여기에서 양배를 n 플러스 1 팩토리얼 나누니까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에 a1 쭉 가서 an 있고 an 플러스 1도 있을 거고 는 여길 나누면 요걸 나눴으니까 이번엔 얘가 하나 지워지겠지. 지워지면서 여기가 n 팩토리얼 남는 거야. 그러면 얘가 a1부터 an만 남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에 여기가 n-1 팩토리 이렇게 붙은 거지 지금. 그럼 얘 약분되면 n하고 n 플러스 1 남고 그럼 이만큼이 bn 된 거고 이만큼이 bn 아 얘 bn 플러스 1 된 거고 여기가 bn 된 거야. 그래서 아마 식이 맞아. 그럼 가번 자리는 이거네.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러면 5번 점화식이야. 개차수요. 그래서 다시 여기서 bn을 구해봐라가 된 것인데 그럼 얘는 원래 의미가 이런 거야. b1이 있어 b2가 있고 b3 이렇게 진행을 해. 근데 얘가 1 집어넣어봐. 그럼 얼마 더한 거야? 1 곱하기 2분의 1
m은 2 곱하기 3분의 1라고 쭉 가다가 나는 bn을 보고 싶어. 어디가 bn-1도 있고 bn도 있을 텐데 요 차이가 n-1 곱하기 n분의 1 된다 이거지. 그럼 개차수의 풀이법 이거거든. 나 얘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이걸 쭉 더 나와 이게 그냥 개차수리. 근데 이거 뭐야? 그건 무슨 해서 계산하면 나온대더라. 근데 이게 점화수. 자 어려운 말은 아닌데. 아니 1주번이면 A1과 A2 전부 다 있다 그건 아닌가요? 2주번이면 A3랑 A4랑 전부 다 2다 뭐 이 말인 것 같은데? 그러니까 두 개씩 뭐 다 같은 얘기예요. 그러면 맨 마지막에 가서 EN-1도 있고 AA 2N도 있는데 얘는 N이다 얘도 N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을 수 있고. 그렇다고 하자. AN부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240번째까지의 값 중에서 이 말인 건가? S1도 구하고 S2도 구하고 S3도 이렇게 구해. 그래서 S에 240번째까지 다 써보자 이 말 아닌가 이렇게? 답을 구해보자. 그럼 S1이야 이래겠지. 얘야 이거 더할 거니까 2일 거고 얘는 이렇게 더하니까 4 나올 거고 S4는 이렇게 더할 거니까 6 나올 거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 쭉 더해보자 다 써보자 그랬을 때 3의 배수를 가부하는 건 모두 몇 개냐 이게 문제네. 그러니까 저희 뭐 우리 건이처럼 할 일 없고 심심하면 이는 사실 다 쓰는 거지. 3의 배수가 정말 몇 개 태우면 되는 거지. 3의 배수를 모르나? 규칙이래요.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? 이제 문제 시작입니다. 여기까지 해드린 거. 어떻게 할까요? 홀짝을 나눠야 되겠죠? 홀수 번째 합하고 짝수 번째 합이 달라요.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SN 써놓고 있잖아요. 이게 표현이 N이 홀수입니다. 입니다?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나눈 식이 있는가 하면 얘를 2K-1과 1K로 나눴을 때가 편할 거니까. 얘가 편할지 얘가 편할지 몰라요. 근데 지금 얘가 안 편해. 이게 편합니다. 왜냐면 얘가 5를 붙잖아요. 응? 그럼 S5는 뭐 S5까지 가라요. A5 이게 3인데요 이걸 다 더해서 7을 써야 되거든. 근데 이 값을 얘가 좀 쓰기가 어려워요. 반을 해야 돼요. 2분의 n이 들어간단 말이야. 그 표현이 복잡해.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법보다는 얘가 나아 보여.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야. 그래서 S에 2K-1일 때 S에 2K일 때를 자르자. 2K-1 좀 나아요. 여기서 생각했던 얘기니까 앞에 거 이렇게 더하시고 얘를 하나 더 더하시고. 근데 이 앞에 거는 끝이 얼마일까요? S5에서 하나 가서 요 값에 반을 하면 내 말 이해 돼요? 가다 보면 어디가 뭐 내가 좀 표현상 어디가 A에다가 2K-1도 있고 A에 2K도 있고 막 갈 거 아니에요. 얘 K라면서요. 그죠? 그럼 요 앞에는 여기서 끝날 거니까 요 앞에까지는 두 개씩 있다. 그러니까 1부터 2부터 해서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에서 K-1까지는 두 개씩 있는 거고 마지막에 K가 하나 추가가 되시면 돼요. 근데 이 말이야 1부터 얘는 다 더해놓고 K 하나 빼면 되는 거 아니야? 2 곱하기 2분의 K에 K 플러스 1을 더해놓고 K 하나 빼자 그러면 K 제곱 2K는 이래요. 얘까지 할 거니까 1, 2개, 2개, 3개 이런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어디까지? K까지. 그럼 얘가 K제곱 더하기 K 곱하기 K플러스 1 넘겨. 얘가 3의 배수이려면 K가 3의 배수여야 합니다. 근데 K는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요? 정신 차려요. 240까지 가능하니까 K에다가는
120까지밖에 못 넣어요. 근데 K가 3의 배수가 돼야 요게 3의 배수가 나와. 그럼 3의 배수만 세면 되는 거지. 1부터 어디까지? 120까지. 중에서 3의 배수. 몇 개 있는데? 40개. 얘는 40. 얘는 연거푸 두 개를 곱하는데 3의 배수를 내면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면 돼요. 그죠? 둘 중에 하나가 3의 배수니까 K가 3의 배수인지 K 플러스 1이 3의 배수인지. 단, K는 1부터 120까지 중에서. 그러니까 1, 2, 3, 4, 5, 6 나가요. 120까지. 근데 얘든지 이거이든지 된다고. 이제 두 개씩. 세 개를 끌면 두 개씩 돼요. 몇 개 있어요? 80개. 어? 80. 80도 맞지. 60개 아니에요? 아닌가? 이게 세 개씩 되면, 아, 40개, 80개. 다음 120개. 보니까 강민 씨는 뭔가 새로운 그림이 나오면 딱 정해서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시는군요. 약간 그죠? 처음에는 못 해요. 먹어야죠. 먹어야죠.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보니까 A1분의 A2는 응? 해서 넣어봤어요. 1-2의 제곱분의 1이더라.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. 왜 의미가 없냐? 이게 나눗셈돼 있거든요. 그럼 정해서 안 돼요.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여기를 살짝 고치셔야 됩니다. 왜 고치냐? 바로 안 되는 걸 아니까. 이렇게. 그러면 분모가 이렇게 됐어요. 이게 정리하면 빼기 빼기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2 나와. 그죠? 그러고 나면 이게 우리 아는 점화식입니다. 오, 예! 대단하십니다. 이번 주에. 그리고 이게 A1 곱하기 A2 곱하기 다시 이너요. A2, A3 이렇게 진행해요. 그럼 맨 마지막에다가 M 대신에 M-1까지 만듭니다. 그럼 얘가 AM-1 하고서 AM 떨어지면 요 값이 1 집어넣은 거니까 1의 제곱에다가 아니 2의 제곱이다. 2 곱하기 2에다가 1 곱하기 3 곱하기 그 다음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4 이렇게 진행해요. 근데 맨 마지막에 n-1 넣었으니까 n 곱하기 n, n-1, n 플러스 1 나와서 이게 쭉 지워져요. 다 지워지고 얘도 지워지고 이거와 이것만 남아요. 그리고 여기는 다 지워지고 얘만 남고 얘만 남고. 근데 이거 아니까 이렇게 일반한 것입니다. 이게 일반 점화식이에요. 봅시다. 어차피 뭐 따라가자는 얘기인데 뭐 이런 과정이 있다. 그래서 SL 가는 과정이다. 근데 이걸 하나 줄였나봐. 여기 보니까 그죠? 하나 줄였나봐. 그럼 얘가 A인데 이 값도 맞죠? SL-1은 SL-2에다가 A 더한 거다. 그래서 이렇게 쪼갰나봐. 근데 요 값을 이걸 또 쓸 거야. 여기서 보면 SL은 AM 플러스 1 곱하기 AN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걸 두 개 줄인 거. 그럼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이만큼 쓰고 얘 뺏기고 긁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그러면 남는 게 AN은 이렇게 나누면 AN-2 더하기 1 이게 되더라. 뭔 말이야? 두 칸 건너면 1 더해야지. 이 말이. 그래서 나오는 식이 AN이 홀수라고 하자 2K-1은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얘가 지금 출발이 A1이 2라면서 그치? 그 다음에 2가 되고 두 번째 항이 1을 구해놨지? 이렇게? 그럼 얘가 뭔 말이야? 두 칸 더하면 1도 왔어요. 3 두 칸 더하면 2 이렇게 된다. 그럼 홀자 홀자를 나눠놓은 거야. 그럼 얘가 2, 3, 4 이렇게 될 거라고. 그 말 이 말 얘는 짝수 번째니까 어떻게 가냐? 1, 2 가더라. 그럼 얘는 K 봐. 그래 놓고 나서 SN까지 아까 이거라고 했으니 두 개를 곱해서 계산한 것입니다. 단 SN도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구분한 거. 해볼 수 있겠어? 얘는 했어 뭔 말인지? 결과 네가 해 다시 한번. 인간 장난 아니네. 그러니까 얘를 주면 과정이다. 알았다.
근데 이게 수학적 기하법이지 그지? 수학적 기하법이면 결과를 알고 가야 돼.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목적은 n에다가 뭐 지금 보니까 k일 때 성립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k 플러스 1일 때를 보여주고 끝나거든. 그러면 여기에다가 2분의 1, 4분의 4, 점점점에서 k번째니까 2k분의 2k-1 곱하기 2의 k 플러스 1, 2k 플러스 1, 이 값이 좌우 빠나갔다 k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3k 플러스 4분의 1이 된다는 걸 보여줘야 끝나는 거야. 그러면 요 부분이 이런 걸로 출발을 해서 뭔가 두 개를 막 거쳐서 얘가 나와야 끝나. 그걸 알고 가야 돼, 결과를. 증명이라는 자체가. 그래서 얘가 여길 거야, 이 자리가. 이 자리가 이럴 거 아니야. 그 k 플러스 1을 집어넣을 때 이거. 그럼 여기서부터 부등식이니까 이런 거야. 얘가 뭔가 되고, 뭐가 되고, 뭐가 돼서, 뭐가 돼서, 또 가서 얘가 나옵니다. 그러면 이게 맞습니다. 이게 문제예요. 그럼 부등식 같은 경우는 짜맞추기 어려워. 는이 되면, 는 해서 가면 되잖아. 그럼 앞뒤가 똑같다는 얘기지만, 부등식은 또 달라. 그럼 얘를 가기 위한 얘가 쓰는 방법이 있었을 거라고. 그걸 파악해야 돼. 그런데, 이 과정에서 여기만큼, 이만큼이 얘가 성립한다고 해놓은 거잖아. 그럼 얘가 이걸 집어넣었겠지. 집어넣어서 요만큼이 이로 온 거고, 요걸 여기 간 거지. 요게 된다고 하자가 된 거지. 가져가자가 된 거지. 그래 놓고 얘를 계산한 거야. 그럼 얘를 계산 어떻게 했을까? 얘 계산도 봐야 돼. 근데 얘가 1 생겼어? 그럼 얘는 안 건드렸다는 얘기잖아. 그지? 안 건드렸다는 얘기야. 봐봐. 앞뒤를 내가 계산 얘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. 그러니까 난 솔직히 어떻게 짜맞추게 하는데 얘는 안 건드렸거든. 그럼 얘만 건드린 거야. 근데 얘가 1로 바뀌고 여기 또 1로 바뀌었어. 아, 그 얘 느낌이 이 자리를 보니까 2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2라는 식을 이렇게 쓸 것 같아. 2K 플러스 1, 2K 플러스 1 하고서 1로 본 다음에 분모분자를 2K 플러스 1 나누는 거야. 나누니까 얘가 1 되고 1 되고 1 오버 2K 플러스 1 해서 이게 가반자야. 그러니까 얘 생각이 그런 거니까 내가 앞뒤를 보고 느껴야 돼.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보니까 여기 안 건드렸고 여기서 갔으니까 이거 제곱이가 고친 거네. 그냥 루트 붙여서 그지? 그럼 여기서 이거 가는 거는 뜬 거잖아. 루트 붙여주고 제곱을 만들어준 거야. 그럼 얘는 변한 게 없어 우선.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과정에서 올게. 여기가 1 오버 2에서 1 오버 루트에 3k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1 오버 루트가 되면서 1 플러스 1 오버 2k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 있고 전체적 문제 뭐지? 우리가. 자, 그런데, 그 다음 줄이 문제야. 그 다음 줄을 보니까, 요 식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, 요거 보니까, 요거 루트 안 넣었잖아. 그럼 이 루트를 넣어서, 요 제곱이 있으니까, 이거 전개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것 같습니다. 그냥 전개한 것 같은데. 전개해서 짜맞추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, 그럼 가나다 찾기 어렵지 않겠네. 그치? 여기 제곱이니까 이걸 싹 전개한 다음에 얘랑 얘랑 복잡할 거야. 걸고 나서 여기를 맞춰서 넣고 A 가 찾고 얘를 찾고도 정리를 하면 또 얘가 나오겠지 나거든. 그냥 계산 과정인 거. 그럼 사실 결과는 큰 의미가 없네. 계산의 과정만 찾고.